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나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고집, 내 프라이드, 내 삶,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바람처럼 같이 흘러가고 강물처럼 흘러가요. 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은 강물처럼 흘러가라 그러고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라 그러는데 어찌나 탁탁 걸리는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런가 봐. 저 사람은. 그럼 나는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거의 명상의 삶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명상의 삶이라는 건저 사람은 왜 그래가 아니라 오케이.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아, 저런 면도 있구나.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이럴 때 아, 이유가 있겠지. 아,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연이네. 육두문자로 욕을 해도 오케이. 어, 왜 육두문자로 욕을 하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진심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 가서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을 때 이제 얼마나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잘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상처를 준 분들이 정말 많겠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난다 이해해.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덮어지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변비가 심해져서 대장암이 되고, 나중에는 대장을 떼어내야 되는, 일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게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 명상도 그럼 똑같네. 나도 이해해.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아, 나.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어. 어떤가요? 약간 고민이 없고요. 그리고 진중함이 없고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금방 할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명상의 상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걸림망을 봐야 되고요. 나의 걸림의 마음. 아, 내가 잠깐 지금 화가 났네. 아, 저 사람 밀어내고 싶었구나. 아, 나 지금 화내고 있네. 아, 이러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없으면 절대로 흐름대로 갈수 없어요. 앱솔루틀리 절대로 갈수 없어요. 네버예요, 정말. 아, 또 다른 잉글리시가 뭐가 없을지. 한계가 왔어요. 예,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누군가에게 아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좋은 꿈을 꿨다거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 좋은 생각을 했다거나 아 지나가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아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아나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도 그런 꿈을 다 꿨기 때문에 나도 그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너 얘기해봤자 이미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 그래요? 어, 그냥 뭐. 이러면 상대방의 그 노력과 이것에 대해서 보는 건가요? 안 보는 건가요? 그 마음에 대해서? 안 보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하죠. 나 이미 알아. 오케이. 너의 도움은 필요 없고. 나 그거 부담돼. 아, 그거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건 너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에 말한 그런 파트거든요. 그거는 아름답지 않은 삶이에요. 누구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밀어냄을 당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갈 수 없어요. 좋은 건 무조건 나여야 되고, 내가 우선이어야 되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나누고 베풀고, 오케이, 너희들을 내가 잘 이렇게 다독여 주마. 그래. 아, 나한테 줄 필요는 없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아니야, 그냥 내가 줄게. 너는 받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오만함의 끝판왕이죠. 누가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하지만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해요. 왜? 그냥 우리 그러죠. 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딱 이거죠. 아, 그래. 너 잘난 대로 살아. 너 혼자 살지 뭐. 나는 너 같이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태가 딱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이 플로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완벽한 내 의지고 내 선택이고 나는 이래라고 하는 거라 똑같은 단어를 내었지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전해요.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 거라고 해요. 명상은 플로우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뭐라 그럴까요? 아, 오늘 잉글리시 잘 되네요. 100%. 예, 100%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삶은 그래요. 난 그렇게 이해해요. 그게 아까 마치 말하는 거. 나는 고기를 뭐 굳이 뭐안 먹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경전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고 이거는 벌식하면서 옷을 이렇게 기어 입으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옷을 막 짜집기 해서 그 이렇게 수 놓아진 그 옷을 입으면서 이게 부처님이 입으셨던 그 걸식하는 옷이다. 패션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가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정말로 플로우라는 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훅 떨어지듯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필요하고. 근데 그게 그냥 숨 쉬듯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채식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도 해야 되고 계율,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모든 종교에 있고요. 요가에서도 아쉬탕가 8단계, 아쉬탕가 8이죠. 그래서 그 금계, 권계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력이 나중에는 그냥 숨 쉬듯이 돼야 돼요. 마치 파이터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추성훈 씨가 뭔가 이렇게 딱 날라오면 탁 쳐버리는 이런 느낌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테니스나 이렇게 골프를 치거나 뭐 이렇게 테니스가 맞겠네요. 탁구나. 공이 올때 처음에는 이게 안 쳐지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도 그냥 이렇게 딱 치는 이런 느낌 있죠. 칼을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 어떻게 저래 이러는데 얘기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는 셰프들의 그 처음에는 잘리고 뭐 했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또 찾아왔구나, 또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아슈람 선생님 하루에 2,000번을 엎드려서 참회한다고 하세요, 마음으로요. 바로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 또 찾아왔구나, 또 찾아왔구나, 또 찾아왔구나. 내 마음에서 시기, 질투와 오만함과 교만함과 내가 잘났다, 내가 가장 우위여야 돼. 너보다는 내가 나.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순간순간 말을 하면서 보여져야 되고, 숨쉴 때도 보여져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보여져야 되고, 변을 볼 때도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냥 플로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물은 흐르는데, 어떤 강물은 투명하게 흐르고, 어떤 강물은 탁하게 흐르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그냥 그게 숨 쉬듯이 되는 것. 나의 더러운 부분을 계속 바라보고, 오케이, 이것이 흘러나가지 않게 보고, 상대방의 것을 바라보면서 또 찾아온 나의 손님을 또 보면서 이 무지함을 또 보고 그것을 또 버리고 의심하는 마음도 버리고 경계하는 마음도 버리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그냥 즉각적으로 오면 이미 저기서부터 상태의 그 향기를 맡아서 버리는 이게 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 그래서 명상 같은 삶을 사세요 이러는 건, 네, 저는 명상 같은 삶을 살아서요. 발도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이거는 섬이라면 갖다 버려! 이러시거든요.